안녕하세요.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문의 창작학과장 이봉일 교수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미디어문의 창작학과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문의 창작의 이론과 실전은 물론 디지털 문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영상 미디어 관련 강좌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세계의 존재성에 대해 문학과 예술적 시각으로 깊이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름답고 보람된 삶의 가치 실현을 구현하는 것을 교육의 이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 들어오셔서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꿈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꿈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리 학과는 첫째, 교수진이 우수합니다. 시, 소설, 비평, 아동문학, 만화, 드라마 등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각 분야의 교수님들이 오프라인 원래 문화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을 것입니다. 매년 5, 6명씩 등단하여 지금까지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셋째, 온 오프라인 수업을 충실히 받은 학생들은 국내 유수의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 293명 가운데 현재까지 총 70명의 학생들이 경희대, 고려대, 중앙대 등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학원에 가면 등록금이 비쌉니다. 그래서 자기계발과 직업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도록 정해진 수업을 이수하면 문해교육 지도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경희대학교와 학점교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경희대학교로 가서 강의를 듣는 학생 수보다 경희대학교에서 경희사이버대학교로 와서 강의를 듣는 학생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사이버 강의가 인기가 있다는 것이죠. 여섯째, 연 1회 문학기행과 해외 문화 탐방을 통해 창작 교육 체험을 실시합니다. 일곱째, 연 1회 사이버 예술제를 개최하고 사이버 경희 문집을 출간하여 학과의 단합과 학생들의 창작력을 진작시킵니다. 여덟째, 올해부터 새롭게 연 2회 미디어 문예 창작 학보를 만들어 학생들의 창작열을 독려하고 졸업 후에도 선후배의 유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선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소설가 한만수입니다. 저는 지금 소설가 한만수가 아니고 여러분의 선배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소설가가 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 문예창작학과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4년 후에는 훌륭한 작가가 될수 있습니다. 저도 2학년 때 최천문학사에서 주관하는 제1회 장편소설 공모에 화려한 소설이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저점 되리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를 쓰고 있는 2001학번 박윤일입니다.
제가 졸업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도 지난 대학생활이 바로 어제일처럼 기억이 생생한 것은 그만큼 4년의 대학생활이 언제나 기억하고 싶을 만큼 의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학창시절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하자면 시에 대한 열정이 내 속에 잠재해 있었다는 것의 발견이었습니다. 만약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 문예창작과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시에 대한 꿈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제 가슴에서 잠자고 있겠지요. 시 공부는 무엇보다 습작과 합평의 반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프라인 스터디 수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지도하에 이루어진 합평 수업은 숨겨져 있던 시에 대한 저의 꿈을 발견해 주었습니다. 시를 전공하시고자 하는 후배 학우님들께서도 경희 사이버대학교 미디어 문예창작과에서 숨겨져 있는 자신의 꿈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4년도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 문예창작과에 입학하여 대학 중에 문학사상 시부문으로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한석권입니다.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사이버대학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그 연말을 믿었고 시쓰기와 공부 그리고 직장 일에 모두 충실하게 임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같은 좋은 결과를 얻었고 사람은 누구나가 목표를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담으로써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그 질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시, 소설, 수필 등 각 분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미디어 문화 창작과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해냅시다. 안녕하세요. 민사학과는 윤희예요. 우리 학과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서 공부하는 스터디가 매주 두세 개씩 열리는데요. 이 스터디에서는 온라인상으로만 뵐 수 있었던 교수님들과 학원님들 만나 뵐 수 있어요. 하나의 주제로 교수님의 특강을 듣기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창작품을 합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교수님부터의 참석 지도를 받아서 피드백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어떠세요? 스터디를 통해 보다 보람찬 학교생활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시나리오와 만화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공학번 유영수입니다. 저는 2005년 영화진흥위원회 하반기 극영화 개발비 지원 사업에 프로듀서겸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 선정된 것을 빚도로 지금까지 4개의 공모전에 당선되었습니다. 21세기는 미디어 문화시대라고 합니다. 미디어 문화시대의 선두주자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 문화창작학과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공유학번 최준석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오기 전엔 주로 일러스트나 만화 등을 그렸었는데요.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한 이유는 좀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창작활동을 하고자 해서입니다.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미디어 문예창작학과야말로 꿈을 가진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07학번 이은주입니다. 처음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는 아 이제 혼자 공부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부담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한 학기가 지난 지금은 지난 겨울의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함께하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공부도 함께하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다양한 삶을 살고 또 배웠는데요. 다양한 연령의 학우분들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한편의 소설이 되고 또 멋진 시가 된답니다. 여러분도 그 안에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의심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 문예창작학과 총동문회장 01학번 황병옥입니다. 총동문회에서는 졸업생과 재학생들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학과에 입학하여 동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사고등학교 미디어 문예창작학과는 디지털 시대 문예창작의 이론과 실제에서 최고의 교육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사이버대학교 미디어 문예창작학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